기업들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.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 시럽은 갈색으로 색이 변하는 갈변 문제와 진균의 초과 검출 등으로 현재 제조와 판매가 중단돼 있습니다. 식약처가 이 중에 갈변 현상에 대해 3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. 문제가 더 컸던 진균 초과 검출에 대한 제재는 아직 남았습니다. 박규준 기자. 네, 박규준입니다. 네, 갈변 문제가 4월 초였으니까 두 달 좀 넘게 걸려서 처분이 나왔군요. 그렇습니다. 식약처는 최근 동아제약에 3천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식약처 의약품안전날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챔프시럽 갈변 현상과 관련해서 제조 업무 정지 1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3,330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. 시작처는 처분 배경에 대해서 갈변 불만이 접수됐지만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자사 기준서 제품 불만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이 3천만 원 과징금 수준은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챔프시럽의 작년 수입이나 생산액을 기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 네, 그런데 추가 제재가 기다리고 있죠? 그렇습니다. 진균 초과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이 남아있는데요. 이건 강도가 더 셉니다. 식약처 관계자는 품질 부적과 관련해선 시험 검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일단 미생물 부적합은 확인이 된 상황이라 처분은 될 거라고 했습니다. 현재 식약처는 진균 초과 검출이 미생물 시험 중 세균, 진균 시험 결과 기준 부적합에 해당된다고 보고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다만 어린이 해열제가 극한의 수급 차질을 보이는 현 상황에선 동아제약이 제조 정지를 피하는 게 품귀 해소에 도움이 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. SBS BJ 박규준입니다.